아이가 잘못하면 버럭 소리를 지르게 돼요. 올바르게 혼내는 방법이 있나요? 아이를 키우다 보면 득음을 그렇죠? 합니다.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, 선생님. 근데 사실 막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뭐 체벌을 하거나 아이를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기껏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. 네. 소리 많이 지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참는다, 소리 지른다, 네. 체벌한다. 근데 다행히 1번, 2번까지만 가셨거든요. 예,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 그렇게 죄의식 안 갖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엄마가 화가 나는지 아이에게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건 아주 중요해요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은 엄마가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건 아이들이 아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가 언제 화를 내지가 불분명할 때 오히려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화가 나는 상황을 내가 알면은 우리 엄마가 이제 화가 날 것이야 예측이 가능해요. 그렇죠. 우리가 살면서 가장 불편한 순간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게 바로 버럭 화낸다, 그러니까 버럭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엄마가 지금 한 번 참았어. 근데 엄마 네가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. 그러면은 아 내가 더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게 조절이 조금 수월할 수도 있고요. 네. 또 하나는 뛰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알려주셔야 되세요. 아, 뛰지 말고 천천히 그렇죠. 걸어 뭐 이런 식으로요. 뛰지 마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안 뛰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, 진짜 말 되네요. 네, 맞네요.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때도 많이 불편해하세요. 그러면은 야채를 많이 먹어보다는 너 그럼 시금치 딱 두 번만 먹어줄래? 네. 구체적으로 그렇죠.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너 그렇게 오랫동안 밥 먹으면 엄마 화나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엄마가 김반을 10회 갈 때까지 네가 밥을 먹어야 엄마가 드라마를 볼 수 있어. 그러니까 저 김반을 10회 갈 때까지 밥을 다 먹고 나면은 엄마가 드라마를 볼 수 있어서 고맙겠어. 그러면 아이가 천천히 먹다가도 시계바늘이 10배 가까이 갈 때쯤 되면은 네. 내가 뭔가 우리 엄마에게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화를 내겠지? 하고 부지런히 먹을 수 있다는 거. 저도 하도 양치를 안 하길래 핸드폰 네. 알람을 5분 뒤에 맞춰놓고 핸드폰에 소리가 나면 그때 양치하자 놀다가 놀다가 핸드폰에 소리가 나니까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정말 가더라고요. 좋아요, 좋아요. 제가 그게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그렇게 되면 핸드폰을 자꾸 손에 가지고 가게 되니까 네. 모래시계 같은 걸 차라리 준비하세요. 그 여자분들 위해 사우나에 가면 오랫동안 참아야 그렇죠. 되는데 네. 더우니까 뛰쳐나오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래시계가 네.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우나 가보면 저거 세 번 있을 때까지 나 있어야지 이런 자기하고의 약속을 하는 것처럼 모래시계 하나를 두고서는 요거 모래가 다 떨어지고 한 번 더 뒤집을 때까지는 네가 이 양치하고 나와야 돼. 네네. 그러면은 핸드폰도 멀리하면서 양치를 하겠다는 시간도 지킬 수 있겠지요. 하나 더 배웠습니다. 아니 네. 뭐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화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. 정말 엄마도 필요해요. 사람이니까. 엄마의 마음을 알려주어야 네. 아이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마가 왜 화가 났는지 화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네가 어떤 행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네. 답도 알려주시고요.